6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윤채 언니께서 특송 네, 6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풀 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사절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아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간단한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방송 후원금 주신 분 박은숙, 이선미, 성미와 김태환 방송 후원금 주셨습니다. 네. 박수.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기도가 좀 하느님 뜻을 듣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새롭게 알아졌습니다. 예. 전에는 기도가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범사에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아까 게임 오버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갈등과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 작지만 너무나 온전한 승리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너무 이렇게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특송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이게 악보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음악이 되겠네요.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된 귀가 열려서 그 애통을 벗어나서 기쁨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보화를 캐는 사람으로 그 가난 안에 있는 보화를 캐는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못 말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성 자매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다가 신약시대로 옮겨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던 말이 뭐 흑인생, 십자가 이런 걸 듣다가 이렇게 감사, 기쁨, 뭐 기도 기도는 주님과에 대하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게 그 신약 시대로 옮겨 온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너무 이렇게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저항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망이 제 속에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저히 저항할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28살 때 아팠거든요. 28살 때 아파가지고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뒤로부터 계속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감사가 나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20년간 계속 회복되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화 이렇게 주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순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2시가 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주시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제가 최고 많이 기도했던 데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우리 언니 집이 창원에 사는데 내리막길이었는데 우리 조그만한 우리 조카가 내일 그 내리막길에서 놀고 있는데 트럭이 이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 애를 던지고 언니가 그 트럭에 깔리면서 그 트럭이 섰거든요. 그 대퇴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게 부산의 대학병원에 가면서 저때 그때 제가 약국에 근무했을 텐데 그때 제가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언니가 안 죽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가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는 우리 언니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도 계속 누워있으면서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언니를 살려줬다 하면서. 근데 어른이가 보니까 원래 어른이가 불교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성당에 다니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마산이한테 어른이한테 묵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른이가 이게 성당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딸내미 때문에 성당에 다니게 됐다 하고 이제 묵주 반지 끼면서 내 있잖아 세례도 받았대 하면서 그런가. 그래서 아 잘됐다 하면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언니하고 같이 함께하실 거다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는 내게 구할 것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고요.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가성의 여인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발견되면서 제가 사람의 자리를 앉게 되었고 사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그렇겠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왔었는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것이 내 계획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로 찾으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계속 꼬이기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맞습니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고는 기도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간증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있잖아요. 늘상 제가 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꿈을 꾸면은 뭐 허황되게 내가 뭔가를 했고 어디를 갔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이렇게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교통하고 형제들과 함께 있고 형제들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들을 때 그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그렇게 다루어가는지 또 다루어왔는지 그런 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전시를 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전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너무 정말 감사해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을 이끌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복을 주셨는지 이 너무 명백하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전 그게 너무 하여튼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이끌려온 것이 정말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그 의미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성경주의자는 아니고 근본주의자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틀렸든지 사람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뭔가 구별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내 자신이 나를 고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이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사람이 틀린 그런 어떤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맞고 성경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도 그렇게 이끌려왔으니까 그 형제와 내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교통할 수 있구나. 마음이 참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게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옛날에 어떤 것을 맛봤는데 그것이 뭔가 하여튼 자기 인생을 떠나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 정말 그 얼마나 그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 모천을 그려했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 정말 그 맛보았던 것이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누려지고 감사가 되니까 우리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형제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뭐 세 가지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온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다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형제들과 그 대화하는 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형제들을 기뻐하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늘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형제들을 그 받고 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에 정말 너무 과분한 그 은혜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이런 분이 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지금 지옥에서 혼과 몸과 그 영까지 다 잃어버린 정말 그 지옥의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이렇게 그 이끌어 주시니까 전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다 능히 멸하시는 그것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시니까 전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느껴지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그 감상 안에서 또 그 사람의 그 됨됨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런 말씀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정말 자존심이랄지 그 사람 됨됨이 뭐 나한테 해봐라 뭐 사람이 그 뭐 죽어서도 그 자존심을 꺾이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여도 소용없어요. 죽여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정말 그 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진상들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감당 안 되는 정말 응? 세대가 흉악해 가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뉴스를 보면 정말 참혹할 정도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두렵지만은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야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야, 난 그런 모습을 비춰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하나님이 경외가 되고 뭐 율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생명 앞에서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그 주시고 마지막 앞에는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 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경외가 돼. 그게 뭐 경배하고 뭐 두려워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 옷깃이 염해져요.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그 너무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이렇게 탁 누려지도록 해 주시니까 전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일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는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전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더 은혜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간증이 좀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청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자가 너무 황당했어요.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목사님만 예일의 목사님만 많이 사랑한다고 정말 너무 듣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참는데 좀 한참 긴장했네요. 또 그리고 오늘 목사님 일정의 목사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또 이청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뭐 사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기도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평소에 기도로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갑자기 아파가 병에 누워있는 사람 왜 기도가 왜 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청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살아계시는지 좀 유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은 항상 말씀에 기도 뭐 중원 부원하지 마라,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 뭐 아플 때 뭐 나와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갑자기 뭐 기도가 왜 나옵니까? 그럼 뭐 살려줄라 소리 이 소리밖에 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들이 나는 게 없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기존교회에 있을 때 찬양을 한 주도 안 빼고 했죠. 했을 때 지휘자가 뭘 하나 하면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이쁘게 나오고 하나님이 경배를 하려 하면 일주일 동안 노래를 열 곡씩 부르고 찬양을 열 곡씩 집에서 하고 오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데는 이 자원 먹고 안 갈 때는 진짜 음성이 목이 안 터져서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열 곡씩 하고 은혜에 충만하게 가는 날은 정말로 노래도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교인들일 때 상달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우리한테 감사가 들어오는 것 같는데 이거 뭐 교회가 여기 오이 찬양을 오른 거 하나 나와가 춤마 추지 성령의 능력의 춤이고 말씀이 넘으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기도 하지 마라 해도 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에 저 기도가 나오지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고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지 뭐 죽는다 하니까 그 교인들한테 설파하시더라마는 지금 이 나이에 설파할 나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누우시면은 감사하게 때까지 생활하게 잘하고 기쁘게 즐겁고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으시면 감사하고 오늘까지 했는 거 언제 누가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빨리 가나 늦게 간다 하는 거 그뿐이지 다 죽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생각하고 살았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르는 우리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니까 뭐 말씀만 날랄랄랄랄라 해놔놓고는 행사는 개판이야 완전히. 아유 그래서 참 몇 년 동안 말 참았는데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바깥에 나가 형제까지 오늘 또 싸움하는 사람이 없나 말씀을 뭐 열의 목사가 뭐 이번에도 뭐 지금 뭐래도 구석의 복음을 단디히 아래리 단디히 아래리 단디히 한 열 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자기가 다 다른 사람이 단디히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강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단디히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벌써 구석의 사람인데 뭘 구석의 사람을 천남만을 외치노? 예수를 뭐 1인을 믿었습니까? 정말로 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일상생활 속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질병 없이 살아나온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기쁨이 있고 충만 있고 기도가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니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언니 말에 깊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임정분? 김정분 언니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차도 갑자기 몰면은 뻑뻑해요. 시동을 이렇게 좀 이게 뭐지 이거? 그래 후까시. 후까시는 우리 머리 뻥 넣을 때 후까시인데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그 비행기 탈 때 왜 비행기장이 넓겠어요? 그 활주로에서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쫙 처음에 이 뭐지? 워밍업. 그렇지 워밍업. 이걸 쫙 그래야만이 이게 앞으로 쫙 나가거든요. 근데 생진 안 하던 기도 하라고 하면 기도가 나오냐고. 기도했는 것도 뭐 기도도 내가 뭐 해봐야 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저절로. 기도해라 하면 명령이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릴 때 돈이 필요했어요. 국립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엄마가 영미야 저 마당에 낙엽 좀 쳐라 하는 게라 돈이 필요했어. 내 엄마한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당 쓰라라 하대. 바로 던지붙어. 저는 빗자루 던지붙어요. 저는 마당 쓰라라 이 하는 순간 던지붙거든요. 그게 저예요. 예, 네. 참 골치 아팠겠죠. 우리 엄마 내 키운다고. 기도해라 이 하면 하겠어요? 미쳤나 이까지. 저한테 명령하면 저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나를 설득하면 그 설득하면 저는 되게 귀가 얇거든요. 뭐 그 말이 맞네 싶으면 그냥 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대요. 정말 이런 역설적인 세계에 정말 우리가 향해야 될 게 뭔지가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감사하라. 이게 절로 되는 세계가 어디냐 하면 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도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인 거고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인 거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는 모든 그 벽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 제가 어떻게 알아듣냐면
관념이 없는 사람이다로 들려지더라고요. 우리는 눈만 뜨면은 함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살면서 뭐가 생기냐면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둘 깨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완전히 깨어지고 진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품성을 가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왜 자꾸 우리 하나님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하노? 이런 말 많이 하대요, 내 친구가.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눈이 안 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라, 보라, 노뱀을 보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놨다고 이제 보니까 밉나? 저 자리가 네 자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한 거다. 예수 얘기하는 기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하면서 하나님 모른다 카이, 안 보인다 하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가 현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만 알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다. 네, 이렇게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라고 이거밖에 설명 못했어요. 그런 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구구절절히 모든 그 성경을 많이 예를 들었지만 저는 아가서가 생각나요. 아가서가 그 아가서에 내 사랑하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리고 2장 10절이 더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이런 이게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은 아까 오빠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대요. 저는 우리가 기다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이 당기려고 하면 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 뭐가 생겼냐면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하지? 그럼 내한테 잘해. 예. 네. 이런 배짱과 맷집과 이 배짱과 맷집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뭐가 생기냐면 저한테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건 거예요. 저 소가 역수로 밴댕이거든요. 근데 그 밴댕이가 하나의 밴댕이의 공간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니까 매사에 급할 게 없대요. 저 엄청 급하거든요. 저는 하작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고 싶다 하면 해버려요. 사고 싶다 하면 사버려요. 그 다음 고생은 제가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제 통장은 항상 앵꼬가 나 있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 살았고 지금도 그래 살고 있어요. 근데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 비어져 있으니까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내 필요하니까 맨날 채워주는 기라. 그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만사형통의 자리는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걱정과 근심은 예수가 자기 보따리 다 달라고 했잖아. 그럼 조금 못 해. 이게 완전하게 늘 그 전윤한 아버님이 얘기하는 그 자리거든요. 야, 네 자, 네 아집, 네 욕심, 그거 다 비워란 말이야. 그 비웠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담기는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그 이열래 목사님 책 중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저는 이 책이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소리 쓰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해서 또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것들 고쳐서 제가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냥 좋았어.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 이영민은 하나님의 형상에 형상 따라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었잖아. 나 이 성질 드럽게 지었잖아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나 이렇게 만들어졌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만들어지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잘 이렇게 더불어 어울려가 살 것 같으면은 내 성질을 좀 해 죽이게 만들 끼고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직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 내 어여쁜 자약 했잖아. 그럼 나 어여쁘면 되는 긴기라. 뭐 쉽죠? 이런 쉬운 세계에 오늘 또 이상하게 참 저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하, 정윤이 오빠가 나를 아는지 내 마음 그대로 오늘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 근데 이게 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내 생각 이놈에 계시는 그분. 그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저를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2PM 자리 있다는 자체가 참 지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자투리 시간이니까 잠깐 간증 좀 하겠습니다.
나는 대구교회 와갖고 처음부터 느낌이 솔직히 저는 애들을 훈련시켜서 머리를 바꾼 사람입니다. 세뇌 교육을 1년 시킨 사람도 아니고 무려 16년을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저희 아브라함이 항상 하는 소리가 이 선생은 왜 깊이 안 들어오노? 내가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솔직한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두뇌를 바꾼다. 이거 빨리 느끼기 때문에 드갈락 하다가 빼붙어. 솔직한 말입니다. 빼붙어. 왜? 내가 수십 년 시켜본 교육인데 두뇌를 바꾸는데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또 바꾸는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고 대우교회 예수 끝났어요. 안 해도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대우교회 생명 연무라. 연무라. 생명 이거 몇 살아? 얼마 주고 사노?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앉을 때 틀리고 설 때 틀리는데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동합시다. 건재우이.
40일 넘어 걸면 다 빠져버립니다. 자, 푹 앉았다 일어서 8개. 하나, 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절반하기. 하나, 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다 바로 할 때에 마무리 10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둘, 여섯. 지금 40세가 80세 되면은 남녀 구별 없이 뇌 중에 하나가 치료 환자됩니다. 뇌 중에 한 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결혼식 하는데 인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과 동기,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지금 이렇게 결혼하게 됐고요. 그래 1월 20일 날 토요일입니다. 수원에서 오후 2시 반인데요. 그 오늘 이렇게 미리 인사로 온 거는 오늘 저희 외손녀가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지던트 1년차라서 시간을 도저히 못 내서 내려온 김에 오늘 인사를 이렇게 왔고요. 저희도 교회에서 중매로, 목사님 중매로 결혼했는데 오늘 아들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예, 리무진 차를 저쪽 팀, 이쪽 팀 따로따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빵빵하게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준비가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감이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걱정 안 하도록 그러니까 예. 그 저희가 다른 집안 손님도 별로 없어서 예식장이 너무 넓은 데를 그래서 와서 한 분이라도 소중히 보실 테니 그때 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 먼저 해요. 아, 너무 2PM 너무 가족 중에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 저기 아들 결혼이 이 11시도 인사해야 되고 2시도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애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내줘가지고 와서 너무 애들한테도 고맙고 그 2시가 많이 올 것인가 11시가 더 많이 올 것인가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2PM도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다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란 해돌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구와 또 먼 타지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먼 장소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이 교회 그리고 저를 길러준 이 교회 이모 삼촌들이 와줘서 축하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대구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거기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빠가 왔어요. 우리 오빠 진정 오빠. 오빠 이랬어가 애써 좀 해. 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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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예.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경쟁을 붙이네, 경쟁을. 누가 봐요.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제 책상에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배우는 사람이 말씀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제 책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밑에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제가 살아오면서 안 될 일은 피통 쏴도 안 되더라고요. 될 일은 큰 노력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감사가 증폭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게 의학적으로는 이 전선에 피복이 있잖아요. 신경세포에 미엘린 수초가 있는데 감사하면 감사 피복이 계속 쌓여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서 증명한 건데 불평하면 불평의 피복이 계속 쌓이거든요. 오늘 최모자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그 피복을 많이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감사한대요. 네. 오늘 이제 기도 이 말씀 듣는데 듣는 거다 그러니까 개념이 확 바뀌어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기도가 듣는 거다. 듣는 거는 나 할 수 있겠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옛날에는 그냥 내가 그래 묵시적으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쉬지 말고 들으라. 아 이거는 쉽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건 에너지가 더 간단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태아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뭘까요? 아는 분 계시나? 예, 귀예요.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뭘까요? 돌아가실 때? 예.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 듣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난 계속 듣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것, 그분의 뜻을 듣고 시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구체적으로 그냥 교회 흐름에 따라간다, 이게 듣는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아, 그게 여러분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됐고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거는 성경 구절이 26장 39절인데 여기 26장 36절로 돼 있어요. 오타. 제가 폰에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딱 검색하면 그냥 오타 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될레마인데 갈망하다 기뻐하다인데 제가 교회 이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이 더 갈망하게 된 게 감사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충주 사람을 대구까지 보낸 뜻이 뭐지? 그리고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뜻이 내 한 걸음이 예사롭지 않구나. 옛날에는 그냥 교회 아기처럼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발 한 발 이 한 걸음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발걸음이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갈망을 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는 데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우리가 수용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은 주는 분이고, 근데 우리가 수용체로서 교회 앞에 내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까 누가 그랬죠? 교회에 아까 찬양 준비하는데 몇 명 안 오신가 그렇다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습니다. 전부는 못 들었는데 일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지를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실한 행복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그 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 네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안 되면은 살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의미를 찾겠습니까? 장관이 되면, 뭐 재벌이 되면, 인생의 의미를 찾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내 존재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이 없단 말 아닙니까? 내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가치관이 뚜렷하고 내 존재 목적이 뚜렷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 못 따라가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 에이타브로 토우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인 사이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를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형제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나. 살아보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그런데도 인생은 몰라요. 모릅니다. 내 인생이 뭔지 몰라요. 다 가보면 공동묘지 다 가 있는데 결국은. 그럼 다 만나지. 뭐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그러지도 만나고 다 만나겠지만.
결국 뻔히 아는데도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밤낮 그 싸움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행복과 안정이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뿐 아니라 70이 넘도록 나도 그래 살았어요. 70이 넘도록.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내가 눈이 떠졌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네. 하나님 것이네.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가야 인생이 산 보람을 느끼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뤄봤자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뭐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바보죠, 뭐 바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그랬습니다. 네 잘 되려고, 네 높은 거 하려고, 네 많이 가지려고 해서 봤자 그때 가면 다 흙이야.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 것이 살아라 이 말이야. 내 것이. 예수님 것이 살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죠. 자기 뜻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낳아보세요. 나를 완전히 낳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보화는 뭡니까? 하늘의 보화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맛본 적 있습니까? 장관자관 있으려면 몰라도 내 인생 자체가 기쁨이고 평화고 안식이고 그게 내 인생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 불효한 거 없죠. 뭐가 불효했습니까? 대통령이 불효했습니까? 장관이 불효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주체의식이 있죠.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찔린 자아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은 나라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고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죠. 자기 스스로 살려가면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어려운 거라. 모든 환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떠나간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아서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 죽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원인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지가 하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지가 최고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가지는 거라. 이 죄성을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면은 내 죄를 다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교회생활 잘하고 잘 믿고 있으면은 죽으면 천당간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한이치 맞죠.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대로 살아도 돼요. 뭐 어쩌고 한번 놨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았느냐.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혼, 이 자아의식제는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마다 이 혼을 죽이는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에게 상급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처럼 가슴이 떨려서 났습니다. 자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저의 어떠함이 저도 참 불편합니다. 이런 째려봐야 되는 이런 거 이런 성깔머리가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저를 살기가. 그렇지만 제가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아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내가 내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떠나든가 살든가 하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제가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자리까지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헤쳐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저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인데 눈 꽂고 양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그것이 그 전인대는 뭐 충분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에서 눈을 거둬야 되는 거두고 나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탁 부서져서 각각에게 심겨진 그 생명. 아까 태권도 쌤 어디 가셨노? 무슨 놈은 생명이 없어도 생명이 나 지금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지. 물론 본인 말씀이시겠지만 저 살아 있잖아요. 저 살아 있는 거 이거는 저에게 새롭게 살게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그 생명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해주도 전화 좀 뭐라 얘기하는데 뭐 복음이 아니다 카요. 뭐 복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 살아 있잖아. 나인데는 복음이야.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최종윤 목사님 말씀 사랑 얘기할 때부터 제가 간증이 막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동안 제가 간증을 하러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손잡고 잘 가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징금 다리를 펄짝 넘어가는데 사랑 하면서 넘어가는데 저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렵고 뭐가 두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자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뭔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그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옛날에 손잡기 싫었어요. 네가 뭔데 내 손을 잡아. 근데 이거 못 넘어가가지고 그거 지금 못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어떤 트라우마로 그걸 못 넘어가는 거. 그 유리로 깔렸다. 유리, 인디아나 존스 얘기했잖아요. 유리 깔렸다 하는데도 최종인 목사님이 사랑하면서 합시다 하면서 넘어가는데 저는 그거 못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바이바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해보라 하더라고. 불편한 거 얘기해보라 하더라고. 뭐 얘기해? 자기 뭘 얘기해? 얘기해보라 하더라고. 근데 왜 얘기를 못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그냥 쿨하고 싶었죠. 나 그냥 상관없어. 쿨하고 싶은데 쿨이 안 되면서 쿨하는 척을 하는 거였어. 근데 양쪽에서 손을 쫙 잡고 이렇게 손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양쪽에 손잡고 그걸 이렇게 건너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2주 동안 간증 이렇게 매번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간증 안 하고 있는 동안 성숙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간증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저 우습게 안 봐요. 왜냐면 숙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지난 2주 동안 숙성되어져서 오늘 앉아있는데 여기가 정말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장난스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정말 새롭게 되게 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넘어가는 그거를 양쪽 사람들 손을 잡고 넘어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게 제가 제 삶을 왜 압니까?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다. 그걸 들어야. 내 들어 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들어야.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도해요. 저 제가 제일 저 노래방 가면 아리랑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노래 없어서. 그런데 저 혼자 연습해서 잘하고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Our Father. 그 뭐고 주기도문 저 이제 그거를 한날 라디오에서 CD를 샀어요. 그걸 듣다가 제가 우니까 우리 아들들이 놀래더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는 듣는 거라 하셨는데 들어야 하는 거 맞아요. 들어야. 그리고 여기 간증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제가 간증 안 해보니까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딱 앉아 들으라고. 앉아 들으라고. 죽을라게 죽어지진 않더라. 이 말 하죠.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나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해결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하나의 비법을 하나 같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속에 지금 쌓여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 경험과 지식, 내 자라온 환경, 유전, 뭐 학교, 병원과 친구들하고는 하여튼 세상의 지식들이 내 잠재식의 속, 심중에 꽉 차있는 거라. 그건 다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내 마음 깊이 심으라 이 말이야. 심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심는 거라. 심으면 언젠가지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러고 전에 그 더러운 그것들이 하나하나 밀려나가는 거라. 그래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돼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 있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으라 이 말이야. 내 이 마음 깊은 잠재식 속에. 그러면 그게 쌓이거든. 쌓이면은 점점 세상적인 그 더러운 생각들은 점점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나주 차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탁 나오는 거라.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배틀. 아, 아까 자아 얘기에 빠진 게 있어서요. 그 저는 자아 때문에 도움을 받았어요. 자아 때문에. 제가 왜 저는 자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어떠함으로 넘어가지지 않는 그 자아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그 받은 은혜가 분명하고 절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난 여기까지 난 요도 징검다리까지 나는 거기에 멈춰서 있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이 너머로 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은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저의 어떠한 남이 안 넘어져도 되는데 저는 저의 어떠함, 그 자의 어떠함 때문에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일으켜주는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아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은혜를 입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나에게 은혜를 입힌 그 글로 인해서 자기들은 또 자기대로 살아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사이에는 관계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불필요한 이 자아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불편하나 또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나 이 자리가 바로 은혜를 받는 자리다. 다른 사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아를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해오고 자기 개발서를 읽었지만 이제 저는 저랑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저는 저랑 싸워온 거고 나는 나랑 싸우는 걸 끝내고 그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그로 내 세계에 갇혀서 나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더불어서 완전하게 하는 그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주배기가 저를 울컥하게 하더니 지금은 주배기가 저를 너무 자랑스럽게 주배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도 제가 개인일 때는 제가 행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서 그리스도가 소출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제 개인의 완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방이 막힐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여명을 밝혀주는 새벽별로 또 때로는 달빛으로 때로는 정오의 광명한 햇빛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늘 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마침내는 그 영원한 빛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저를 밝히시니까 제 개인에게서 아까 주배기가 얘기한 것처럼 제 개인을 보던 그 관심이 몸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비로소 보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내가 나의 가나안 땅이 되고 형제 자매들이 나의 거처가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호 거처하는 그 안식처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이 있는데 어디 갔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역천자의 길을 가는구나. 이 역천자의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순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들면서 이 패역한 아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멸망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또한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눈도 없고 귀도 생기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셨고 마침내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로 이 나라를 건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백이 언니의 간증이 사라진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동물에서 사람으로 승격한 김은정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제 지난 날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 생활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눈이 번쩍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재력이나 그 모든 것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여유가 없어요. 옆에 누가 살아 죽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고 더 얼마를 더 가져야지 거기에 꽂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솟아오르죠. 분노의 힘이 승천을 하죠. 그때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감사를 할 줄 아는 삶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 속에 말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그래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제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제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멋있네. 째려보는 걸 끝내려고
의지로 감사하려고 남았어요. 주백 언니한테 이상하게 평생 처음으로 감사하는데 진광이가 났을 때 주백 언니랑 같이 산후 동기생이에요. 우리는 저 언니는 9년 만에 우리 정기를 낳았고 나는 1년 만에 진광이를 낳았는데 진광이가 진단을 받고 난 너무 그 절망스러워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주백 언니가 그 잘난 영어 좀 영어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한 적 있어. 그때 나는 진광이 병을 낫게 하려고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중국에. 근데 내 주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기라. 그래 주백 언니를 데리고 정말 떠나보고자. 그 당시엔 정말 진광이를 전 세계 어디라도 다녀서 낳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주백 언니가 어느 날 저기 뭐야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너 하나님 알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고 보자. 이카는데 너무 그 말이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빼놓고 다 교회 인간들이 다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리고 뭐 순자 언니도 나는 그때 그 주백 언니가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뭐야 근데 억지로 감사하라니까 감사가 되네. 아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싱크탱크 이게 중요한 사람은 생각할 수 행복할 수 있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살다 보니 그래. 내가 행복 누가 공감했어? 행복해져야겠다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어요. 오빠들 인생이나 형제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알겠어요. 한철이도 그렇고 그게 너무 나는 오늘 아침에도 볼 곳 없는 교회 왜 내가 이렇게 오지? 근데 갈 데가 없고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 그런데 또 몸은 내가 교회로 오는 거야. 강아지를 껴안고 그게 너무 절망스러운데 또 와보면 또 소망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형제들에게 감사하고요. 다 했다 할 말 끝. 하여튼 주백이는 옹달 샘물이다. 시원케 하는 그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오늘 종료 현재가 말씀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수수께끼입니다. 말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금식기도로 몸을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거 되려고, 그거 해보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는데 지어져 있는 이유가 그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뭐가 하나 빠져버렸어.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뭐가 하나 들어가 버렸어.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기도란 기도는 모든 걸 다 해보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안 그러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예수잖아요. 그럼 또 예수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상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예수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내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그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구약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읽기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밤새도록 어두운 곳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주인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기뻐 뛰며 뛰어나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라고 하잖아요. 희락, 기쁨.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게 저는 36년 종교 생활이 끝장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되는 것 같은 진실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이 귀에 딱지 않도록 어둠이라는 그 말을 늘 했겠습니까? 그게 내 주제 파악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분도 그 말이 들리면 적시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빛이 오고 나니까 적시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유난 형님하고 주배기하고 자아라는 말로 이제 주거니 박근혜 했는데 이 자아도 자아라는 것도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뒤에 자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선악과 없는 자아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 도마를 해버리는 자아가 있다면 당장 되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원인무효시키는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모델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아, 그 사람이 나로 살게끔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대구교회에 와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제가 걸려가지고 철학에도 무진장했거든요. 잠 안 자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나만 타불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진실의 그 영, 그 사람의 영이 오고 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의 영이 원래 내 안에 있어야 할 영이었는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 이렇게 쉬웠나?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30수년 동안 제 된 만큼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온갖 욕을 먹고 심지어 전화로 죽일 놈 살릴 놈 가는 형제의 전화를 받아도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기뻐함과 감사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존재의 운명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저는 영경 자매 있네요. 김영경 자매가 저를 불러갔고 남산병원 재활병원에 중환자들을 한 1년 반 간병을 했습니다. 오늘 헬렌 켈러도 나오긴 나오는데 시각, 청각 다 사라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1년 반 동안 제가 한 거는 환자들 관장시켜서 똥 받아내고 오줌도 못 누는 호스 껴갖고 오줌 빼주고 먹지도 못하는 목구멍 뚫어가지고 밥 넣어주는 그거 하고 부축해서 욕실에 가서 목욕시키고 이런 생활 1년 반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뭔지 보여진 거예요. 사람이 뭔지. 아, 인생은 한마디로 고깃덩어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체가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 영이 허물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한 치매가 오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우리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의 영이 예수 그가 오셔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니까 그가 내 대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하신 그분의 모든 것이 저를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영경자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 후반전에 나에게 지대한 은혜를 입힌 사람이 김영경자매예요. 제 인생 사이 간병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닉네임이 아멘 인생이었기 때문에 노를 할 수가 없어서 간 겁니다. 노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1년 반 동안 그 중환자들을 함께 몸이 돼가 어제 아래 그 보호자 누님 한 분을 또 통화했습니다. 지금도 그 제가 봤던 환자의 보호자 누님인데 교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를 따라온 보호자가 저 1층에 지금은 1층에 있지만 아 2층인가 전속자매잖아요. 정말 오늘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그 명령이 아니고 그 영에 한몸되면 예수와 나로 발견되어지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누가 감사하라 해서 감사할 사람은 누가 있으세요? 감사가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는데 근데 뭐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아버렸어.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닌가 이 부분이 너무 깊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 2PM 형제 자매들이 오선아 왔나? 오선아 자매가 요즘 신선한 말을 두 분이나 선포했어요. 우리는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다. 선아 자매가 선포했어요. 주 모임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는지 아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으로 건축이 되는 8월 10일 날 수요 모임을 마감하고 3개월 지난 후에 아래 금요일부터 주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쉬는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큰 소리나 아니면 들리기를 호통치는 걸로 들렸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왜곡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의 참 신랑이 돼서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전을 만들어주신 기회로 저는 보여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행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식이 오빠가 늘 그 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1월 30일자로 제가 그동안 남산병원에서 일을 해왔는데 약 그 18년 하고 조금 더 했어요. 했는데 이제 11월 30일자로 폐업을 하고 또 허가증도 다 반납하고 일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던 일은 이제 남산병원에서는 이제 일이 종료가 됐고 정말 그 서울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동안 할 일이 마땅치 않아서 있을 때 2005년 5월 달에 이제 남산병원 시작될 즈음에 이 일을 배워서 그 이제 나중에 뭐 그 좀 내가 쓰여질 자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둔 것이 시작이 돼서 그동안 이제 그냥 어줍잖이 시작해서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그동안 정말 은혜롭게 남산병원에서 정말 원장님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감사하고 또 뭐 대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또 남산병원도 연결이 되고 또 대구에 와서 이렇게 그동안 잘 살게 돼서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허가증 반납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들고 그렇게 씨름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홀가분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몸이 돼서 이제는 뭐 부산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가고 싶은데 이제 다니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 조금 더 쉬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줄래? 하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 20년 세월을 남산병원 밑에서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원장님 지금 어디 여행 가서 안 계신데 이제 오시면 제가 또 인사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제 정말 이제 그 뭐 인생으로 생각하면 노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즈음이 왔는데 정말 그 영식이 오빠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뭐 살다가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딱 이 숨이 걷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얼만큼 그 역사하심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추수인데 그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더 그 아름다운 노후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고 또 뭐 그
하여튼 남은 거는 이제 교회 생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홀가분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그 영기세기 형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 감사를 한다 하는 게 누구나 감사하고 싶잖아요. 로또 복권 되면 누구나 다 감사 안 해도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 같더라고.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감사하게 되고 또 쉬지 않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거고 또